취임 8일 만에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탄핵이 뭐,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를 탄핵한다는 게 미국 정계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그게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지금 저 뭡니까? 과반수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탄핵을 한다 하면은 지금 일부 뭐 모 민주당 의원이 탄핵했다고 어제 기사도 나갔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공화당과 저쪽에 있는 공화당도 민주당은 탄핵하자 하고 공화당의 의원을 한 10명 이상씩 빼와야죠. 상원에서. 전부 탄핵하자 이래 나가야 되는데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규제티브 오다 행정명령 내리죠. 어제는 그 누굽니까? 닐 고서치 그 대법관을 지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바마가 이미 지명을 했는데 그냥 공화당이 상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오바마 임기 끝나니까 날라가 버렸고 다른 사람 보수주의자 대법관을 지명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열받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래 나가는데 3분의 1을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이 좀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어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뉴클리얼 옵션 이래갖고 핵 옵션을 때리게 만들어라 공화당이 뭐냐면 가반수만 되도록 법을 바꾸자. 아. 이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2년마다 선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년마다 또 하원 반은 또 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가 이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2년 있다가 트럼프가 막 싸우면 내가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요번 어제 지명한 대법관을 인정 좀 해주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국회 예. 안에서 전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지금 예. 힘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말씀드린 뭔가 이제 명확한 어떤 누가 헌법적인 그냥 잘못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미국도 여론이기 때문에 거기 트럼프 지지자들도 우리가 지금 박근혜 뭐 옛날 탄핵 95% 간 거 아닙니까? 저 완전히 국가 말아먹네 이렇게 막 나가서 막 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 해봐도 소위 저희가 가치를 놓고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저 반이민 정책도 57% 이상 지지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보수 쪽 여론조사지만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 현재 상태에서는 뭐 탄핵 이런 거는 그냥 한두 사람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죠.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우리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나오실 때마다 트럼프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예. 현재는 반반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니들이 다 내라 이거잖아요. 뭐 공식적인 아니지만 이제 아직은 요구한 거. NIT 그 인터뷰를 할 때 저 기자가 이제 지금 지금도 50% 됩니다 하니까 트럼프죠. 아니 그 왜 다는 안 되냐고. 그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미군들은 한국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좀 더 내는 데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전면 부담은 없죠. 그러면 다 그런 방식으로 니들 나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 내 이 기조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취임식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메티스가 왔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메티스가 온 거는 지금 이게 왜 메티스가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메티스가 뭐 한국 한미 동맹을 뭐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왔다고 지금 뭐 강고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북한이 지금 좀 이렇게 인공위성 노출되도록 첩보 노출되도록 지금 값어치 좀 한 거예요. 막 ICBM 쏘게 돼. 지금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저 외무성 있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지금 막 뭐 쏘고 이러면은 미국은 여론 국가예요. 트럼프가 저녁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대법관 발표하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일 말씀을 드리면 한미 뭐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누가 뭐 합의했다 이래 나가는데 트럼프는 핵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북한의 불안정성 이랬어요. 왜냐하면 핵미사일 뭐 이러면 마치 미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빨리 가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북한 문제라는 좀 해발해서 보낸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방부나 이런 매파들이나 보수 정권들은 막 이용하려 하겠죠. 발언 좀 해달라고 샤도도 예정 없이 하겠다. 한미동맹 뭐 북한 막 박살 내겠다. 전략 뭐 순환 배치 막 하겠다. 막 이래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재 내놓을 카드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돈 부담 나가라 할 거고 또 터키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협상하거든요. 저기 저 유지군은 2년 협상 기간도 문제없고 트럼프 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올해 그냥 당장 카드 내놓을 수도 있어요. 80%든지 100% 다 하라고. 근데 네. 어쨌든 한국에서도 방위비 이번에 저는 그 한교안과 전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방위비 분담금하고
사드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말은 안 했더라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이란도 깠어요. 3조 달러를 투자했지만 우리가 이라크를 점령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우리한테 적어도 100%를 요구하면서 75% 이상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것은 뻔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여담이지만 뭐 샤드하고 안 했다는데 한국 정부는 샤드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트럼프가 했는데 미국에 그런 발표가 없어서 제가 기사를 그렇죠.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여담은 뭐냐면 뭐 8시 58분부터 30분 통화를 했다는데 그냥 연례적인 통화 맨 마지막 꼴찌로 했는데 30분씩 할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하고도 8분 했거든요. 10분 하면은 10분 하면 맛 좋은데 근데 왜 30분 했냐면 이건 트럼프가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뻥쪄 있을 거예요. 황교안이 발표는 못하고. 이건 제가 국제관계 전문기자 8년 한 그걸로 소위 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권한 대행하고 30분 통화 안 합니다. 그만큼 시간 못 냅니다. 10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 뭐 조금밖에 없는데 미국은 달랑 세 문장 발표해요. 세 문장. 한국은 뭐 그냥 뭐 마사지에서 발표하는데 그래도 A4 한 장밖에 안 돼요. 한 장 반인가? 그럼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30분 동안 통역해가지고 자. 뭐 한미 FTA하고 뭐하고 전혀 없었다거든요. 오늘 천만의 말씀 만만입니다.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트럼프는 직설적입니다. 직설합법. 매티스도 직설적이기 때문에 미친 게 나잖아. 미친 게 뽑았잖아요. 정확한 얘기 자기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우리 한권한 대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겠죠. 인사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가서 뭐 문제가 나오면 아 그거 예를 들어 주한미군 문제 아 그거 그러냐. 근데 그게 얼마 나왔죠? 협상이 한 1년 그거 협상 후에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거예요. 우리 매티스 장관 보낼 거니까 그 한미 그 주한미군 문제부터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시자고. 그럼 돈도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지금. 트럼프 자체의 그 당선된 이유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30분 동안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뻥째 있을 거고. 근데 궁금한 네. 게 그러면은 사실 황교안은 실권도 없고 없죠.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학 국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일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요 트럼프라는 존재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선 국면에 크게는 출렁 못해도 살짝 출렁일 수 있을 정도의 변수는 있지 않을까요? 살짝 출렁일 수도 있고 아까 나무님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북한하고 뭐가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이거는 크게 출렁일 수도 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라면 살짝 출렁인데 갑자기 이제 한미연 마침 우리가 벚꽃도 세례 된다면 키 리졸브가 3월 화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트럼프는 약간 다혈질이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둘이 부딪힌다면 이제 보수 쪽이 약간 유리하겠지만 크게 출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바마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북한 리스크와 현재 있는 보수 정권과 해서 트럼프 같은 종류의 그런 대통령 정치인이 한국의 지금 현재 정권과의 어떤 사바사바를 통해 갖고 계산 길을 두들겨 보니까 진보 쪽의 대통령이 나오면 뭐가 불리할 점이 많다 해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석은 다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저기 뭐 굉장히 국방부나 뭐 국무총리 청와대에서 안이한 발표를 하는데 CIA가 바보가 아닙니다. CIA에게는 보고서를 이미 다 내요. 매일매일 그 보고서 내고요. 트럼프가 읽고 안 읽고는 자기 사정이고요. 한국 관련 보고서 내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일리 리포터라는 리포트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 지금 극비상 당연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럼요. 마이크 플린이 김관진하고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뭐 방송 나가다니까 두 지금 당사자는 마이크 플린 그다음에 이쪽 김관진입니다. 그래서 뭐 황교안하고 일정도 잡고 다 하거든요. 두 당사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황교안이 없다는 거 알아요. 곧 이제 보고 다 올라갔는데 4월달에 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한국 정부하고 뭐 할라 안 할 겁니다. 해본들 가치가 없고 정권 바뀌어버리면 뭐 지금 물론 이제 받아낼 건 받아낼라 할지도 모르죠. 그런 거고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나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진보 쪽이 나오면 좋냐 아니면 뭐 보수 쪽이 이것도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옛날처럼 뭐 한국 정권에 그 한국 어떤 그런 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역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주한미군 부분 예. 한 번 더요. 그 핑계로 내가 니들이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 니들 영토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한국 지키려고 하는 거냐 속내 깨놓고 중국인의 뭐네 이렇게 견제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니들이 여는 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돈 다 내라고 하면은 나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게 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협상의 기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도 요번에 유일한 경제부총리입니까? 뭐 발표를 하면서 미국 뭐 미리 손발 다 들던데 뭐 무기도 사겠다. 뭐 많은 미국에 투자하겠다. 현대자동차 지금 100기 투항 다 했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협상의 순간인데 미국은 칼자루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야 말씀 잘하시죠. 야 이게 주한미군이 막 중국 견제고 너희들이 안방 딱 갖다 놓은 거고 너희들 전략 지기 갖고 60년 동안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이야? 그리고 아 그래도 우리 반 부담하는 것도 참 많이 부담하는 거지. 물론 우리 안보 지켜줘서 고마워. 근데 너희 이제 이래 나가는 건데 이제 트럼프 그래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아 우리 이거 없어도 빼 이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래 빼 이 정도 나가야 되는 거. 그렇지. 빼. 그 정도 배짱이 네.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 해야지. 예. 네. 자 그럼 북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제적으로 외교 사절을 보내서 워싱턴에 네. 북한을 폭격해 달라라는 네. 의뢰를 했다고 하는 네. 의혹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뭐 한번 그런 적이 예,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리비아나 뭐 이런 거 시리아 폭격하듯이 북한을 전쟁 상황 내지 국지전 상황으로 몰아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선거는 안 되니까 이걸 통째로 뒤집으려고 하는 최후의 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예. 그런 청탁을 받으면 돈만 많이 받아주면 예. 그런 청부를 또 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낭설이고 미국의 어떤 구조적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식한 박모 씨가 무식한 박모 씨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 청탁을 할 수 있죠. 했는데 그 아줌마는 뭐 그것도 가능성도 없고 그건 낭설이고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뭐 이쪽에서 무식하게 한 데서 들어줄 구조도 아니고 그렇죠. 역풍 맞고 웃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그 보도로 나갑니다. 진짜? 그냥 뭐 예. CNN 이런 데서 워낙 다 줄들이 다 했기 때문에 희한한 대특종으로 나갑니다. 예, 나가고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식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 리비아 들어던 1960년 70년 그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프콘들이 잡고 있고 할 때 그 완전 재상 국가가 막 이렇게 조종하고 이러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공화당이 주권을 예, 하고 예, 있었어요. 그렇죠. 막 그랬을 때는 CIA가 자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한미 관계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뭐 사실 사우스 코리아는 솔직히 해서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요? 계속 이 보수 아닙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우린 그냥 극보수 정권이죠. 조금 김대중 노무현도 조금 나아졌다가 말았다 뿐이지 여기 뭐 정치 작업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부 친미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 세이 터닙니까? 반면 바로 국가안보부를 잡아가는데 여기 뭐 조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작업이 끝난 예. 것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트럼프가 뭐. 돈 준다 해도 그냥 웃겠죠. 그래까지는 없는데 하도 요새 이상하니까 저쪽 동네가 예. 별짓 그러니까, 다 할지 뭔지 다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기자님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게 어쨌든 트럼프 체제 하에서 주체성을 좀 가진 대통령이 뽑힌다면 상당히 한반도에 정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굉장히 좋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지금 그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뽑힌다면 영리한 사람이 오면 트럼프가 그렇듯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러면 한미 FTA 얘기도 조금 더 해봐야 되잖아요. 예. 한미 FTA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도 논점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제 뭐 미국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고 그냥 다 잡아넣으니까 저 트럼프는 한미 FTA 자기들 일자리 다 뺏겼다. 적자 늘어났다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미 농산부에서는 발표 중에 뭐냐면 오히려 한미 FTA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적자가 좀 줄었다. 적자는 우리가 계속 많은 거죠. 미국이 한국하고 적자는 많이 보죠. 우리가 워낙 수출 많이 하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 나가는 건데 그냥 그게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반이민하면 더 저기 익스트림 극단주의자 많아지고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보고 순수한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 아니 그러면 정말 뭐 사우디하고 이집트 거기에 출신들이 많은 테러 했는데 거기는 왜 빼고 지금 그래서 한미 FTA도 과연 그럼 이런 거잖아. 한미 FTA가 없으면은 그냥 미국 이익을 보느냐 그죠? 미국 이익을 보고 적자가 줄어들 거냐 미국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도 거기 지금 기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다 파기해서 다시 1대1로 다시 하자. 좀 다시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아까 그 얘기인데요. FTA 관련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 편인데 미국 트럼프 말이 맞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 우리 국내로 가봅시다. 그 FTA를 체결해서 가장 많이 망가진 게 어디예요? 농민이잖아요. 370만에서 200만으로 줄었거든요. 쌀값이 18만 5천 원에서 아시잖아요. 14만 5천 원으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농민 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100만이.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주장한 게 뭐냐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새로운 체결 방식을 만들어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FTA를 이제 트럼프한테 철회하지 말라고 투쟁해야 될지 철회하라고 투쟁해야 될지 우리 국가 내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FTL 체결 후에 돈을 버는 데는 삼성 같은 데는 돈을 벌었죠. 그죠? 우리 산업이니까. 근데 삼성에서 매년 10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데 그 돈을 원래는 FTA 체결 목적이 어느 정도 국가로 환수시켜서 그것이 다시 농민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환원시켜야 되는 건데 이 환원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어지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글로벌 자본들은 또 아무런 국가 이익을 주지 않고 각기 버진 아일랜드나 조세 햇빛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돈이 그 암흑처럼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국가 간의 체결이 양국에 도움이 안 됐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 뭐냐면 한 말씀 드리면 아무리 트럼프가 뭐 TPP다 뭐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계약하고 이래 나가도 미국의 지금 신자유 무역주의를 얘기해 이제 자유시장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960년대부터 이게 올라가면서 너무 빈익빈 부익부는 그렇죠. 월가 금융위가 돈을 벌어왔고 또 특히 2009년, 2008년에 2차 금융 대란이 오면서도 있는 사람은 더 벌었고 그렇죠. 더 텀이 더 벌어졌는데 트럼프가 이러한 정책을 편다 해가지고 이게 과연 돌아가겠느냐. 미국의 구조를 바꿔야 이게 이제 논점이고 지금 말씀은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죠. 한국도 이제 우리나라 문제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성 이런 돈이 유통 구조가 돼서 농민 노동자로 와야 되는데 이건 또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논쟁 중이에요. 예, 지금.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게요. 2월 2일 날짜로 한미 FTA에 대한 그 협정서가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봤어요. 10년 만에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내용 안에 불평등 조약 규정이 네. 있었던 거예요. 네.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FTA 협정에서 이걸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의 현행법 선 안에서만 보호를 해준다라는 조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집어넣으면 모든 보호를 FTA로 다 받죠. 미국 애들은 우리한테 와서 ISD도 하고 잘못되면 뭐 소송도 하고 보존도 받을 수 있고 뭐 법적으로든 뭘로든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약이 있는데 우리 기업은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제공하는 현행법, 국내법 안에 그 이상의 보존을 못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독소조항이 왜 생긴 거예요? 그게 좀 그 송기호 변호사,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좀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전에 봤는데 아이러니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한테 불평등한 우리가 불평등 FTA를 했는데도 트럼프 그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사실 깨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 FTA 이명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했는데 그 누구죠? 김정은이 네. 그 독해도 못 해가지고 난리 쳤던 그 협상이에요 이게. 그게 10년 만에 지금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 안에 개 털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봐야 돼.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 조약의 규정이 뭐 어떻고 다 알아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한미 FTA든 멕시코하고 FTA든 각국의 FTA든 기존의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자유무역 FTA는 전부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큰 선에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 해갖고는 우리 노동자들 다 못 먹고 살았고 우리 일자리 다 뺏겼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다 뺏겨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 가겠다기 때문에 그 중에 유탄을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미 FTA도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 한미 FTA를 사실상 트럼프가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리하게 해놓은 게 밝혀져 있고 이런 식의 불평등 조약은 식민지하고나 맺는 거지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그 개정 비슷하게 하는 과정이 있고 10년 그렇죠. 전이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네. 때. 네.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ISD 조항 수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한 거예요. 그 ISD가 네. 그 이상득이라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FTA 같은 거 다 파기할 거예요. 두고 근데 이 FTA를 파기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독소 조항을 놓고도 미국이 우리한테 충분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환율 조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흑자를 많이 내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에 지정이 되면 1년 동안 FTA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추가 협정을 별도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무역에 관한 협정은. 그럼 그나마 이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받았던 수출입에 대한 관세라든지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유예로 돼 있었던 쌀 부분에서의 어떤 그 기초적인 관세라든지 수입량 쿼터 이런 것들을 FTA를 둔 상태에서 마음대로 미국이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있는 거라는 트럼프가
FTA를 폐지하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여러분 공화당 관계자하고 미국 인터뷰하고 책 쓸 때도 인터뷰했지만 공화당 관계자들도 이러죠. 뭐냐면 아니 그거 우리 뭐 쌀 문제라든지 소고기 지금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유리하게 우리 미국 측이 돼 있는데 트럼프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그거 폐기 안 할랄 거다. 이제 이런 분들 얘기 많은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저게 보여주기에는 식도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아마 이제 12일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궁금해 주한미군 문제, FTA 문제, 그다음 특히 북한 문제 이런 게 곧 하나씩 나타나겠죠. 맞아. 우리나라보다 더 제왕적인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굉장히 뭐 제왕적으로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돼 있는 나라가 미국.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세계가 들썩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권한 내에서 행사하는. 그런데 네. 이제 하나 더 제가 저번에 새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또 운이 맞는지 파고는 지금 트럼프도 중요한 게 아니고 공화당 미오의 상원이 그렇죠. 다 지금 공화당이 잡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대 야소예요. 그 트럼프 만약에 이쪽이 민주당 다 잡고 있고 트럼프 했으면 이게 맨날 깨질 거예요. 혼자 그냥 쇼만 하고 막 이래 하다가 맨날 여기서 하나 법안 통과도 안 될 거고 이거 지금 다 잡아버려가지고 심각하면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선거 전일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비토에서 성추행 이런 게 막 드러나면서 그렇죠. 예. 근데 현재 공화당 지도부의 관계는 회복이 됐나요? 권력이 무섭더라고요. 권력이 무서운 게 다시 정리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반이민 정책만 하더라도 네. 다 반대 민주당 막 반대 성명 내고 이랬는데 폴 라이언이 그거 필요하다고 성명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무님 많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권력이 무서워요. 네. 네. 지금 미국 공화당은 나경원스럽군요. 네. 대통령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다르던데요. 네. 근데 트럼프의 지금 주장이 사실은 트럼프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영국의 유로 탈퇴와 맞물려 있는 신자유주의 발상국과 전파국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돈 맥없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황교안처럼 앉아갖고 전화나 받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도 필요할 거고요. 어떤 동력을 위해서는 정권 그렇죠. 교체 기회 있기도 하고 트럼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는 우리 정부 또는 새로 바뀔 정권 이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그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개 국민들이 이제 미국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주류에 있는 미국 주류에 있는 언론들이 하는 뉴스를 또 대받아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면 저거 트럼프 봐라 저거 뭐 날 야, 쟤 탄핵 받겠다. 쟤 뭐 왜 저래 미국 엉망진창 되는구나. 실제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그럼 뭐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쟤는 뭐야 뭐 또라이야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치를 빼자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라는 행정부가 나가는 거는 자기가 어떤 지지가변이 되는 소위 그게 맞든 틀리든이 아니라 백인 노동자층이나 백인층, 중상층들의 그 지지 세력을 믿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페플리스트, 즉, 대중주의적일 수도 있고 또 더 크게 보자면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소위 몰아치고 있는 그 신자유주의부터 몰아치고 있는 데서 이제 다시 포퓰리즘이 나가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본질은 뭘까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그럼 더 강하게 나간다면 사실 미국 내부에서야 뭐 싸우든 어쨌든 자기네들 나라 문제 아닙니까? 거기도 위법부도 있고 자 그러면 그 화살이 우리 한반도나 우리 무역 우리 한반도의 어떤 정치, 저 군사 문제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 점에서 또 하나 뭐 예언이나 그걸 하자면 분명히 이제는 실리적으로 실무적으로 올 거다. 소위 쉽게 말하면 돈 더 내라고 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같은 것도 굉장히 보유 무역적으로 치고 나올 거고. 벌써 뭐 현대부터 무릎 꿇어라, 돈 내라. 삼성전자가 여담 뭐 사장 미국의 사장이 어제 뭐 트럼프 반대 성명 냈더라고요. 삼성전자 곧 죽습니다 미국 법인. 예, 곧 아마 박살 날 거예요. 이거 방송에 처음 할 건데 트럼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나가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봐서는 이게 우리한테는 이 위기가 오히려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정말 주체성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를 네. 이제 뽑혀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정말 짧은 추신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그만큼 그는 존재가치가 없었습니다. 반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가 유엔 사무총장에서 빠졌어요. 한국에 주는 조금의 영향도 없습니까? 반기문이 아닌 유엔 사무총장에 들어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없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쩌리. 제가 좀 전에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사실은 설 전에 기획께서 세 건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 민중의 소리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가치가 없더라고요. 오락가락 우리 태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니 곧 그만둘 사람인데 가치도 뭐 계속 해봤자 오히려 키워주는 것 같고 그래서 설에 기획기사를 안 냈어요. 좀 전에 트위터에 안 냈는데 지금 왜 언론 탓하냐고. 언론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국제단단 기자지만 기획기사 안 냈어요. 아 그러시군요. 뭐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저도 고심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행정가들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노예 근성과 식민지 근성을 완전히 버리고 진짜 한반도의 미군 주둔이 우리한테 이익이냐 미국한테 이익이냐 이게 대차될 주포가 딱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돼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국의 이익 마인드 그다음에 그 마인드 속에서 정말 프로페셔널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지 예전처럼 막 바지가랑이 잡고 뭐 이렇게 뭐 미군 예를 들면 미군 철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개 같은 짓을 했다가는 완전히 개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제대로 뽑아서 민의를 갖고 국익을 갖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트럼프를 대하면 반드시 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아무튼 봅니다. 트럼프가 4년은 뭐 탄핵 안 되고 하면은 할 거니까 트럼프 빠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시간이 좀 명확해져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8일 만에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탄핵이 뭐 언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를 탄핵한다는 게 미국 정계에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여소의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지금 저 뭡니까 가반수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탄핵을 한다 하면은 지금 일부 뭐 모 민주당 의원이 탄핵했다고 어제 기사도 나갔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공화당과 저쪽에 있는 공화당도 민주당은 탄핵하자 하고 공화당의 의원을 한 10명 이상 빼와야죠 상원에서 전부 탄핵하자 이래 나가야 되는데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규제티브 오다 행정명령 내리죠. 어제는 그 누굽니까? 닐 고서치 그 대법관을 지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오바마가 이미 지명을 했는데 그냥 공화당이 상원에서 인정해 안 해준 거예요. 오바마 임기 끝나니까 날아가 버렸고 다른 사람 보수주의자 대법관을 지명하니까 민주당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래 나가는데 3분의 1을 동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이 좀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어제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뉴클리어 옵션이라 갖고 핵 옵션을 때리게 만들어라 공화당이 뭐냐면 가반수만 되도록 법을 바꾸자. 이래서 지금 그 정도까지 강한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2년마다 선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년마다 또 하원 반은 또 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가 이긴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2년 있다가 트럼프하고 막 싸우면 내가 재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요번 어제 지명한 대법관을 인정 좀 해주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국회 예. 안에서 전혀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는 지금 힘이 예.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뭔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뭔가 이제 명확한 어떤 누가 헌법적인 그냥 잘못하는 거 이런데요. 한 장 반인가?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30분 동안 통역해가지고 자, 뭐 한미 FTA하고 뭐하고 전혀 없었다거든요. 오늘 천만의 말씀 만만입니다. 30분 동안 뭘 했을까요? 트럼프는 직설적입니다. 직설합법. 매티스도 직설적이기 때문에 미친 게 나잖아. 미친 게 뽑았잖아요. 정확한 얘기 자기 얘기 다 했을까요? 뭐 처음에는 우리 한권한 대행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겠죠. 인사했죠.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가서 뭐 문제가 나오면 아 그거 예를 들어 주한미군 문제 아 그거 그러냐. 근데 그게 얼마 나왔죠? 협상이 한 1년 그거 협상 올해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까요? 우리 매티스 잠깐 보낼 거니까 그 한미 그 주한미군 문제부터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시자고. 그럼 돈도 들어온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지금? 트럼프 자체의 그 당선된 이유가 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비즈니스. 30분 동안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뻥째 있을 거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사실 황교안은 실권도 없고 없죠.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학 국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일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요 트럼프라는 존재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선 국면에 크게는 출렁 못해도 살짝 출렁일 수 있을 정도의 변수는 있지 않을까요? 살짝 출렁일 수도 있고 아까 나무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북한하고 뭐가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이거는 크게 출렁일 수 있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라면 살짝 출렁인데
갑자기 이제 한미연합, 마침 우리가 벚꽃 도전해야 된다면 키 리졸브가 3월 화요일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트럼프는 약간 다혈질이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둘이 부딪힌다면 이제 보수 쪽이 약간 유리하겠지만 크게 철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면은 오바마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뛰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북한 리스크와 현재 있는 보수 정권과 해서 트럼프 같은 종류의 그런 대통령 정치인이 한국의 지금 현재 정권과의 어떤 사바사바를 통해 갖고 계산 길을 두들겨 보니까 진보 쪽의 대통령이 나오면 뭐가 불리할 점이 많다 해서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분석은 다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저기 뭐 굉장히 국방부나 뭐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 안이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역시 미국도 여론이기 때문에 거기 트럼프 지지자들도 오 저럴 수 우리가 지금 박근혜 뭐 옛날 탄핵 90만 5% 간 거 아닙니까? 조금 완전히 국가 말아먹네 이렇게 막 나가서 막 확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 해봐도 소위 이 저희가 가치를 놓고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저 반이민 정책도 57% 이상 지지하고 있고 물론 이게 뭐 보수 쪽 여론조사지만 약간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야죠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 현재 상태에서는 뭐 탄핵 이런 거는 그냥 한두 사람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이죠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우리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나오실 때마다 트럼프 얘기할 때는 주한미군 유지 분담금 예. 현재는 반반씩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니들이 다 내라 이거잖아요. 뭐 공식적인 아니지만 이제 아직은 요구한 게 NIT 그 인터뷰를 할 때 저 기자가 이제 지금 지금도 50% 50% 됩니다니까 트럼프죠. 아니 그 왜 다는 안 되냐고. 그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미군들은 한국처럼 많이 내는 나라가 있습니까?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좀 더 내는 데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전면 부담은 없죠. 그러면 다 그런 방식으로 니들 나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 내 이 기조로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일밖에 안 됐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취임식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메티스가 왔다고 지금 좋아할 게 아니라 지금 메티스가 온 거는 지금 이게 왜 메티스가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메티스가 뭐 한국 한미 동맹을 뭐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왔다고 지금 뭐 강고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북한이 지금 좀 이렇게 인공위성 노출되도록 첩보 노출되도록 지금 값어치 좀 한 거예요. 막 ICBM 속에 지금 뭐냐면 북한도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저 외무성에 있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지금 막 뭐 쏘고 이러면은 미국은 여론 국가예요. 트럼프가 저녁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대법관 발표하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일 말씀을 드리면 한미 뭐 전화통화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누가 뭐 합의했다 이래나가는데 트럼프는 핵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북한의 위협 또는 북한의 불안정성 이랬어요. 왜냐하면 핵미사일 뭐 이러면 마치 미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빨리빨리 가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북한 문제라는 좀 해발해서 보낸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국방부나 이런 매파들이나 보수 정권들은 막 이용하려 하겠죠. 발언 좀 해달라고 샤도도 예정 없이 하겠다. 한미동맹 뭐 북한 막 박살내겠다. 전략 뭐 순환 배치 막 하겠다. 막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재 내놓을 카드들은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연합훈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올해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돈 부담 나가라 할 거고 또 터키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협상하거든요. 저기 저 유지군은 2년 협상 기간도 문제였고 트럼프 행정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올해 그냥 당장 카드 내놓을 수도 있어요. 80%든지 100% 다 하라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방위비 이번에 저는 그 황교안과 전화 내용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줄 알았어요. 방위비 분담금하고 사드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말은 안 했더라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트위터를 보면 이란도 깠어요. 3조 달러를 투자했지만 우리가 이라크를 점령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우리한테 적어도 100%를 요구하면서 75% 이상은 우리가 지불할 수 있게끔 압력을 가할 건 뻔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담이지만 뭐 샤드하고 안 했다는데 한국 정부는 샤드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트럼프가 했는데 미국에 그런 발표가 없어서 제가 기사를 그렇죠.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여담은 뭐냐면 뭐 8시 58분부터 30분 통화를 했다는데 그냥 연례적인 통화 맨 마지막 꼴찌로 했는데 30분씩 할 이유가 없어요. 박근혜하고도 8분 했거든요. 10분 하면 맞 좋은데 근데 왜 30분 했냐면 이건 트럼프가 할 얘기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뻥쪄 있을 거예요. 황교안이 발표는 못하고. 이건 제가 국제관계 전문기자 8년을 한 그걸로 소위 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권한 대행하고 30분 통화 안 합니다. 그만큼 시간 못 냅니다. 10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 뭐 조금밖에 없는데 미국은 달랑 세 문장 발표해요. 세 문장.
한국은 뭐 그냥 뭐 마사지에서 발표하는데 그래도 A4 한 장밖에 안. CIA가 바보가 아닙니다. CIA는 보고서를 이미 다 내요. 매일매일 그 보고서 내고요. 트럼프가 읽고 안 읽고는 자기 사정이고요. 한국 관련 보고서 내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데일리 리포터라는 리포트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 지금 극비상 당연히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뭐냐면 트럼프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럼요. 마이크 플린이 김관진하고 통화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뭐 방송 나가다니까 두 지금 당사자는 마이크 플린. 그다음에 이쪽은 김관진입니다. 그래서 뭐 황교안하고 일정도 자꾸 다 하거든요. 두 당사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보가 아니에요. 황교안이 없다는 거 알아요. 곧 이제 보고 다 올라갔는데 4월달에 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한국 정부하고 뭐 할라 안 할 겁니다. 해본들 가치가 없고 정권 바뀌어버리면 뭐 지금 물론 이제 받아낼 건 받아낼라 할지도 모르죠. 그런 거고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나무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진보 쪽이 나오면 좋냐 아니면 뭐 보수 쪽이 이것도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옛날처럼 뭐 한국 정권에 그 한국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는 역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은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주한미군 부분 예. 한 번 더요. 그 핑계로 내가 니들이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 니들 영토 지키려고 하는 거지 한국 지키려고 하는 거냐. 속내 깨놓고 중국인의 뭐네 이렇게 견제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니들이 어느 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돈 다 내라고 하면은 나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된다는 게 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협상의 기술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얘기도 요번에 유일한 경제부 총리입니까? 뭐 발표를 하면서 미국 뭐 미리 손발 다 들던데 뭐 무기도 사겠다. 뭐 많은 미국에 투자하겠다. 현대자동차 지금 백기투항 다 했잖아요. 초장부터 저자세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협상의 순간인데 미국은 칼자루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야, 말씀 잘하셨어. 야, 이게 주한미군이 막 중국 견제고